오늘은 제가 치타랑 트로우돈을 대결시켜볼 건데요.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네, 이미 제인 박사님은 누가 이길지 다 알고 있고요.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트로우돈이 위에서 발차기를 해서 냄새. 그냥 얼굴을 발로 매다 꽂혔네요. 땡. 근데 표범이 이 80으로 달렸어. 어딘지 모르겠어. 와, 표범. 역시 슈퍼치타 스피드. 티. 그냥 걸어버리는데. 언제까지 밟을 거야? 트로우돈 이빨을 쐴 건. 그리고 나도 빨라. 치타보단 느릴 텐데. 왜냐면 공룡이 상당히 몸집이 크다 보니까 치타는 그에 비해 몸집은 크지만 날렵하니까 엄청 빠르거든요. 최대 속도는 시속 110km도 된대요. 그래서 슈퍼치타 스피드라는 말이 나오고요. 어쨌든 그래서 슬로우모션 공간에서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슬로우모션으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슬로우모션인데도 그냥 걷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냥 트로우돈을 완전 다시 현실 공간. 와, 치타 승리입니다. 이건 치타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이에요. 이거는 트로우돈이래요. 아주 빠르고 뇌도 똑똑하지만 치타보다는 느리세요. 네,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는 트로우돈 대 다른 캐릭터를 해보겠습니다. 좀 밀린 게 많아서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음번을 기대해주세요.